안녕하세요, 우진규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마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다들 궁금해하시고 계시죠? 오늘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 장마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6월 말에 시작을 할지 7월 초에 시작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운 만큼 딱딱하니까요, 집중력 많이 동원하셔서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화봉방님과 김유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 답변에 대해서는 동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례 브리핑 동영상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보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그 우리나라 최근 기압계 상황과 앞으로 다음 주까지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압계 동향입니다. 지난주 정례 브리핑이 끝난 후 금요일부터 어제까지의 기압계 전망을 살펴보시면, 수증기 영상에서 나타나는 그 파란색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회전, 그래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붉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정체전선의 영역도 북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쪽에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한 주였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상으로부터 약 5km 상공에 있는 기압계 분포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북쪽이 되겠습니다. 만주 쪽에 이어같이 계속해서 정체 회전하는 저기압성 소용돌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좌측에 나타나는 수증기 영상에서의 파란색 영역과 밀맥 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기압이 정체 회전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장기간 동안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 쪽에서 나타나고 있던 수증기 영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전리저기압이 정체 회전함에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남쪽에서 북상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전히 북상하는 데 있어서 저지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며, 그에 동반된 정체전선의 위치도 계속해서 남쪽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소나기가 되겠습니다. 22일과 23일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었는데요,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자면 크게 좌측에 보이시는 이 모식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서쪽에서는 저기압성 소용돌이에 수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쪽으로부터 불어들고, 우리나라 동쪽에서는 약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두 공기가 모여드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내렸던 소나기의 특징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라는 데 그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그러한 차이점은 남쪽에서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된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 의해서 이 비의 양이 다소 많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소나기 때는 매번 우박이 동반되고 천둥 번개까지 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우 강력한 불안정이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증기 위성 영상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이 북쪽에서 돌아들어오는 자그마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들이 관측되고 있었는데요,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점에 소나성 비구름대들이 더욱 강해지고, 이때를 기준으로 우박과 천둥 번개가 매우 강하게 쳤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22일과 23일 날 내렸던 소나기의 대표적인 시간대 분포도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어느 이렇다 할 지역을 떠나서 전국 곳곳에 매우 산발적으로, 그리고 점조직 형태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붉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중심으로는 강한 우박까지 내리는 그러한 지점이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우박이 산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관측이 되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강한 소나성 강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에 정체 회전하면서 끌어내렸던 그 저기압이 끌어내렸던 차고 무거운 공기들이 대기 상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기 하부에서는 일사 또는 기류 수렴 또는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더욱 폭발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러한 중규모 저기압 소용돌이 만들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500헥토파스칼 이 일기도를 보시면 일주일간의 평균 장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이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파란색 영역,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지위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가 다소 낮았던 그러한 한 주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차고 무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느리게 남아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그 서쪽 경계면을 기준으로는 이 200헥토파스칼에서의 평균장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티벳 고기압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이 동쪽으로 이루어지는 강한 강풍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은 이 좌측에 있는 수증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굉장히 강한 풍속을 동반한 채로 이 건조 공기로 다가서기 시작을 하면서 건조 공기의 서쪽 사면에서도 이른바 불안정, 그러니까 풍속의 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그마한 소용돌이들이 만들어졌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이 강한 풍속이 겹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중규모 저기압 소용돌이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그 건조 공기의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티벳 고기압이 서서히 강해지는 그러한 계절적 시기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또 한 차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장마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마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체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정체전선이 북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 사이에서 북태평양 고기압보다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굉장히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머무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결국은 장마가 늦어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기압계의 정체 상황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지상으로부터 약 5km 상공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500헥토파스칼의 평균 고도장인데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평균 고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 이 일정 구역, 그러니까 차고 건조한 공기의 흐름과 이 굉장히 고온 다습한 공기로 해서 공기가 부풀어진 기압 등의 경계를 그려드린 것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위 30도에서 북위 60도 사이에서 편서풍이 불어들며 원활한 동서 공기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사행을 하면서 굉장히 공기가 더디게 남북으로 진동을 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기압계 패턴이 나타날 경우 기압기가 매우 지체되는 또는 느려지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지금 상황도 이 미국의 서부부터 베링해 부근 그리고 우리나라 멀리 북쪽까지도 굉장히 노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고도장이 굉장히 커진 저지 블로킹이 발달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이사이에 이 저기압, 주변보다 고도가 낮은 저기압들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압계 패턴은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정체, 회전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정체를 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나라 북은 또는 우리나라 북쪽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를 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리나라 서쪽에서부터 서서히 발달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의 북쪽 사면에서 형성된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건조 공기 또는 찬 공기를 더욱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찬 공기 남하가 원활하게 해주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장마가 늦어지는 원인은 일단 첫 번째 동아시아 기압계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확장하는 이 티벳 고기압의 북쪽으로부터 불어드는 강한 바람이 현재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를 더욱 원활하게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향후 기압계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세 가지의 그림은
KIM, 우리나라 한국형 수치 모델, 그리고 UM, 그리고 ECMWF, 유럽 중기 모델 예보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 모델을 각각 비교한 그림인데요. 지금 세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 주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동쪽 멀리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전히 확장을 하지 못하고 이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정체전선의 라인도 우리나라 쪽으로 뚜렷하게 확장 또는 북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지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 후반부 그러니까 거의 말미에 예상이 되고 있는 강수 영역도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장마는 7월로 넘어가야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후 예측과에서 예측하려고 있는 그 장기 예보 모델을 활용한 이 앞으로의 예측 경향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6월 21일부터 6월 27일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이 500헥토파스칼의 고도장의 앞으로의 경향을 평균장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북쪽에는 굉장히 강한 기압 능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 쪽으로는 여전히 기압골이 위치를 하면서 현재의 기압계 패턴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도 계속해서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 형태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블로킹 형태 중에서도 다이폴 형태라고 해서 기압계 정체가 매우 극심한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블로킹 형태인데요. 이 경향이 이번 주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연장될 경우 다음 주 초반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달 안에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우리나라의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6월 27일날 주말 쪽에 예상되는 강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수에 대한 변동성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두 그림은 각각 우리나라 KIM 모델과 ECMWF 유럽 모델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어제 아침 그리고 또는 그저께 밤에 예측이 됐던 수치 모델 자료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쪽에 27일이 되는 상황에 저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하고 그에 따라 정체전선도 다소 북상하라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이 KIM 모델이었던 반면에 UCMWF 모델은 정체전선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북상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예측을 하며 굉장히 그 27일날 쪽에 강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커졌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현재 5호 태풍이 북상하라고 있는데 이 5호 태풍의 향후 진로 또는 속도에 따라 이 27일 날의 강수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박스 안에는 KIM 모델이 이 앞으로의 태풍이 북상하는 속도 그 경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26일 전반이 되면 붉은색 선으로 그어진 북위 30도 부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고 유의 ECMWF 모델의 경우 26일 후반이 되어도 이 북이 30도로 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 태풍의 속도 위상차는 약 500k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킴 모델과 같이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할 경우 그동안 막혀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하단부가 이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기 시작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정체전선이 다소 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킴 모델은 모의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ECMWF는 태풍이 북상하는 속도가 더뎠기 때문에 27일 쪽에 예상되는 강수의 패턴이 정체전선을 북상시키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이 매우 약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 전에 예측했던 수치 모델의 이러한 굉장히 큰 오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제 밤에 생산된 새로운 두 모델의 경향을 보면 거의 일치성을 보여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 부근의 저기압성에 동반된 비구름대에 약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금 모델들이 조금씩 보정을 해 나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쪽 특히나 제주도 쪽에 예상되는 강수의 경우 정체전선이 북상한다라기보다는 저기압이 일시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그에 수반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온다 이렇게 귀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27일 날 예상되는 강수는 장마 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말 날씨의 경우 우리나라 제주도는 일요일경에 비가 오고 26일에는 비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26일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형태를 조금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기 상부는 다소 차가운 상태에서 우리나라 쪽
하층부에서는 이와 같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의 모습들이 매우 잘 관측이 되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류들의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공기가 모여드는 영역, 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보다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류들이 모여들면서 조금 더 불안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로 인해서 현재 단기예보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날 예측되는 소나기의 영역도 남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을 위주로 많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일요일 쪽은 소나기 예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요일에 비해서 일요일이 불안정 또는 기압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경향은 일요일 쪽에도 지역적으로 소나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기의 이 강수 특성상 스케일이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크기가 매우 작고 지속시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3일 이상 넘어간 중기 예보 기간에는 가급적 저희가 소나기 예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22일과 23일에 내렸던 소나기의 분포도를 보시면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냄비에 그 물을 끓일 때 밑에서 가스레인지에 의해서 열을 받은 냄비 표면이 가열이 되면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기포가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그릇의 바닥에 어느 부분부터 기포가 올라오고 어디에서 활발하게 일어날지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지금 일요일 쪽에 강수가 전혀 없다 이런 취지보다는 전체적인 저기압에 동반된 강수계나 또는 그거보다 스케일이 큰 어떤 체계적인 비구름대 영향을 받지 않고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예보가 일단 있다라는 부분과, 그렇지만 대기 상부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쪽에 이러한 강수가 없는 부분은 예보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일 그리고 모레에 이르르면서 중기 예보에 들어있던 일요일 예보가 당겨짐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보가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령 일요일 쪽에 강수 가능성이 다소 적어져서 소나기 예보가 되지 않더라도 주말 동안에는 이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는 우산 정도는 꼭 챙겨주시는 걸 좋다라고 좀 전파를 해주시거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리 브리핑 다들 잘 보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질문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봉방님께서 질문을 주신 올해 태풍은 몇 차례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며 굉장히 답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이 평년에 우리나라는 약 2회에서 3회가량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도 이 수준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태풍 영향 정도는 굉장히 예측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큰 만큼 딱 지금처럼 평년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셔서 매번 발표되는 이러한 태풍 전망 그리고 기후 전망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김유빈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7월 2일과 3일경에 우리나라 쪽에 예측되고 있는 이 강수가 장마의 시작이냐라는 내용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확언할 수 없다, 요 얘기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7월 2일 또는 3일까지의 기간이 약 일주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유빈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은 많은 기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이 수치모델 예측 자료로 확인하신 그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처럼 수치모델처럼 나중에 그러한 비구름대들이 거의 일치성 있게 북상을 하게 되면 장마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예측 시간이 점점 짧아옴에 따라 이 기존에 예측하고 있던 그러한 비구름의 형태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저기압의 일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제 6월달이 끝나고 7월달이
접어드는 다음 주 중반에 예정되어 있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이루어지는 이 정례 브리핑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도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나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댓글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만관부 아이씨 못하겠어.